형님 왜 그러세요, 기운이? 뽀겠지? 감사합니다. 나 진짜 추워요. 아? 깜 추워요, 진짜. 내가 드신 거 있어요. 승기야, 한 개만. 나나 한 개만. 해줄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조금만 찾으세요. 자, 이제 패턴 4죠. 포괄적 진술모. 조금 더 올려주세요. 앞에 블랭크가 되어 있죠. 1번 블랭크가 주제문인데 그 주제문을 비워둔 거예요. 유추하라는 얘기죠. 자, 밑줄을 좀 더 볼까? Alcoholism. 밑줄 긋고, gambling. 밑줄 긋고, overeating. 얘네들이 뭐예요? 하이포밍이죠? 그치? 하위 개념어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해당하는 하이퍼밍, 상위 개념어를 달라는 얘기예요. 뭐 우리가 뭐 과일 하이퍼밍이면 하이퍼밍은 뭐야? 호두, 귤, 바나나, 석류. 토마토, 과일이야, 야채야? 야채죠. 수박은 과일이야, 야채야? 과일. 야채. 야채요? 서현이는? 수박은 과일이야, 야채야? 과일은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과일이라고 하죠. 수박은 야채. 진짜요? 진짜지. 수박이 나무에서 열리나? 물론 이제 뭐 한국에서는 그 당도에 따라서 과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은 수박, 토마토 다 야채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가봅시다. 블랭크가 나와 있고요. 문장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주제문을 달라는 문제고요. 자, 형태는 무슨 형태? 대부분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즉각적으로 생각하는 형태가 이렇게 띵고 다음에 명사 없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되어 있죠. 대부분이 사람들이 즉시 생각하는 그런 유형이 알코올리즘, 알코올 중독입니다. 사람들은 후이하라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 또 구문이 나와 있어요. can not, not kill 구문이네요. not a kill b 구문이죠.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라는 뜻이지. 자, 그러면 until 이하부터 봐야겠네요. 그들이 intoxicate, 술 취한 거죠. 술이 취하고 나서야 비로소 stop drinking, 음주를 중단하는 사람들은, 술 취하고 나서야 비로소 음주를 중단할 수 있는 사람들은 100 이하라는 중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as much physical as psychological, 심리적인 것만큼 그만큼 신체적인 중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기서 에즈먼치 동량을 나타내고요. 심리적인 것만큼, 그만큼 에즈가 나오면 동등 비교인데 A, B 이렇게 쓰면 B만큼 그만큼 A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좀 강조를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심리적인 것만큼 그만큼 신체적인 중독입니다. 신체적 중독이건 심리적 중독이건 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머치를 쓰고 있는 거야. 매일을 안 쓰고. 지금 심리적인 거, 신체적인 게 왜 나왔냐면 우리가 괴로울 때 술 한잔 하죠. 아버님들 보시면 좀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러면 술을 한잔 합니다.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앞에 남자가 괜찮으면 잘 보이고 싶을 때 술 한잔 하죠. 심리적인 거예요. 그죠? 좀 괴롭고 스트레스 받으면 술 한잔 하는 거. 앞에 미팅 나갔는데 앞에 남자가 괜찮아. 그럼 술 한잔 하는 거 다 심리적인 겁니다. 그런데 심리적인 거로 한잔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스트레스를 안 받았어. 그리고 앞에 미팅 나간 것도 아니야. 그런데 나중에는 내 몸이 찾는 거예요. 몸이 찾는 거야. 머리가 찾는 게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그게 중독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as much A, as B에서 심리적이건 신체적이건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much를 썼다는 거. 자, 또 다른 예는 addiction, 중독입니다. To gambling, 도박에 대한 중독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쏙 보면 되찾아야겠죠?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라는 뜻이지. 자, 그럼 to the possibility, 가능성인데 striking it rich, 밑줄 긋고 벼락 부자라는 뜻이죠. 대박이라는 뜻이에요. 대박의 가능성에 너무나도 이끌려서 be drawn 하면 이끌리다잖아. 지우고 말만 되면 돼요. be drawn 이끌려서 너무 이끌려서 대박이라는 가능성에. 그래서 그 결과 그르는 갬블이 타동사로 쓰인 거죠. 돈을 걸고 도박하다 라는 뜻이네요. 돈을 걸고 도박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렌트, 집세겠죠. 집세를 걸고. 그리고 푸드번 저기 식량 예산이죠. 식량 예산이니까 즉 밥값, 쌀값을 걸고. 그리고 뭐가 돼? 빈털터리가 됩니다. In search for 무엇을 찾다가 fortune, 이 fortune 같은 경우는 재산인데 특히 큰 재산을 나타내는 데 쓰죠. 그러니까 어떤 행운을 찾다가, 이때 fortune 뭐 행운 해도 괜찮겠죠. 행운을 찾다가 빈털터리가 됩니다. 또 다른 형태의 중독적 행위가 오버이팅, 과식입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포가 있네요. 몇몇 심리적 문제들, their lives, 그들의 삶에서 몇몇 심리적 일부에 대해서 블랭크 하기 위해서. 뭐 이제 여기 블랭크가 나와 있지만 여기 주절이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 주절이고 그러면 얘는 뭐 하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포가 있네요. 그러면 2번 블랭크에 들어갈 단어는 콜로케이션이죠. 포와 결합 가능한 단어.
단어를 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번 문제부터 잠깐 보면 답 델타인 줄 알겠죠? Compensate for죠. 보상하다. 심리적인 문제를 보상하기 위해서 처먹는 거야. 보상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냥 보상받기 위해서 처먹는 거잖아. 괴로우면 그 괴로운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자, 몇몇 심리적 문제에 대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일부 사람들은 먹습니다. 먹치. 이 먹치는 비교급 강조 부사죠. 먹치, 스킬, 얼라 이런 것들이죠. 이분. 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파 이런 것들, 바이파 이런 것들 전부 다 비교급 강조 부사입니다. 훨씬 더 요구된 것보다, 요구되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먹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헝거, 배고픔을, 그쵸? 또는 뭐 헝거는 배고픔이라는 뜻도 있지만 갈망이라는 뜻도 있죠. 갈망. 이분도 비록 뭐일지라도 그들은 최소한의 배고픔이 아니더라도, 즉 배가 전혀 고프지 않더라도 라는 뜻이죠. 최소한의 배고픔이 아니다 라는 얘기는 전혀 배고프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리지스터 할 수 없어요. 무엇을 찾는 것에? 원머 슬라이스 오브 피자. 피자, 피자 한 조각 더. 손이 리치포. 손이 닿는 거죠. 또는 케이크 한 조각 더. 손이 닿는 것에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사이카이리스트, 정신과 의사죠. 사이카이리스트, 정신과 의사는 종종 트릿 페이션트,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무엇을 가진? 중독적 행위를 가진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이 중독적 행위는 어떤 행위예요? 그들의 삶을 루이닝하고 있는, 루이닝 망가뜨린다잖아. 망가뜨린다.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중독적 행동을 가진 환자들을 종종 치료합니다. 자, 지금 첫 번, 1번 문제 봅시다. 블랙은 많은 종류의 중독이 있다. 뭐 이런 중독의 종류가 나와야겠지. 왜? 얘네들이 중독이니까. 그치? 이런 것들이 중독이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말은 들어가야 된대요. 하이퍼닝 달라는 얘기야. 자, A번 봅시다. 알코올리즘은 멈추기 힘들다. 끊기 힘들다. 알코올, 자, 문제 좀 조금 내려주세요. 알코올리즘. 얘 뭐예요? 하이포닝이죠. 즉, 사례죠. 사례는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전체를 포괄할 수 없습니다. 너무 스페시픽하죠? 그죠? 답이 될 수 없어요. B번. 중독은 정말로 위험하다. 이건 네 생각이지. 그죠?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위험하다라는 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irrelevant고. Every. 뭔지? Every. 너무 generic하죠? 일반적이죠?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델타네요. 많은 다른 종류의 addiction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에브리바디는 몇몇 종류를 가지고 있다. 너무 친해.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랬죠? 일반화의 오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번은 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두 번째 패시지 봅시다. 우리가 이제 요거 가기 전에 디스크립티브하고요, 인퍼런셜하고 우리가 조금 이제 개념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 이게 이제 기술적, 추론적 뭐 이런 건데, 디스크라이브가 묘사하다잖아요. 그죠? 디스크라이브, 묘사하다, 서술하다. 묘사, 서술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음에 항문 명이 나오면, 뭐 예를 들면 랭귀지라고 할까요? 랭귀지라고 하면 디스크립티브 랭귀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얘를 기술 통계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추론 통계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스크립티브는 묘사하다, 서술하다니까 있는 그대로를 기술하는 거예요. 그죠? 얘는 있는 그대로를 서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기술 서술하고 기술하는 거니까 언어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퍼런셜 랭귀지 하면 인퍼런스가 저기 추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추론 언어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기술하는 거야. 추론 언어학. 영어에